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봄잡기가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은 2주 만에 텃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마늘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늘밭. 네, 이제 제가 가을 무 배추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에 한 2주 정도 후에 파종을 할 마늘에 대한 거를 오늘 마늘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쪽 초입, 예, 텃밭 초입구에 있는 거, 그쪽에 밭에다가 마늘을, 예, 파종을 했었죠. 근데 겨울 내내 엄청난 비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마늘들이 다, 예, 토양 위로 올라오는 3분의 1 정도가 올라오는 그러한 폭망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마늘들이 너무나 잘 생육을 해서, 그래도 괜찮은 수확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마늘은 연작을 하질 않고요. 같은 밭에다가 요 뒤쪽 텃밭 여기다가 타공되어 있는 비닐 멀칭 2개 정도를 이렇게 깔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밭 토양 만들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토양 만들기에 진심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은 특히나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당히 작기가 긴 작물입니다. 그리고 월동 작물이기도 하고요. 제가 요번에 봄잡기 때 처음 사용해보고서 정말 이 제품에 진심이고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원코트라는 이 비료입니다. 원코트, 올코팅 완효성 비료라고 하죠. 그 비료의 비효가 6개월간 지속된다라는 그러한 비료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올해 제가 처음 써봤는데 이 원코트를 사용해서 밑거름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감자, 고구마, 모든 작물들, 봄잡기의 작물들이 올해 정말 대풍을 이뤘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거름 180일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웃거름을 주는 횟수를 줄여도 된다. 정말 그랬습니다. 고추도 그렇고요. 모든 작물에 있어서 웃거름을 제가 주지 않거나 한번 정도 주는 걸로 횟수를 대폭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풍이 일었다는 건 그만큼 이 원코트 비료가 너무나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저는 마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개월이잖아요, 작기가. 그리고 한겨울에 꾸준하게 계속 양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코트가 정말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백신 입제라고 해서 토양 속에 있는 살균제, 그러니까 친환경 살균제이고요. 그다음에 K마그 칼슘 플러스. 네, 요거는 NPK 위주의 비료 이외의 요소,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토양에 희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랜드콘 입제라는 것은 뿌리 발근이나 요거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는 입제입니다. 요것도 토양에 혼합 처리할 거고, 뉴트리 세이브라는 토양 계량제도 같이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0만이라는 토양 살충제까지 토양에다가 뿌려서 혼합 처리를 하고 비닐 멀칭을 오늘 해놓고, 요번에 6월달에 수확한 마늘을 지금 집에 잘 저장 중인데요. 그 마늘 중에 좋은 놈들만 선별을 해서 한 300개 정도를 종자 소독을 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밭 토양 만들기, 예,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파종을 위한 로터리 치기, 그 다음에 두둑 만들기 두개다 작업이 완료됐고요. 지금부터는 토양에 뿌려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주는 게 밑거름으로 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원코트 비료를 주는데요. 이 원코트 비료 말씀드린 대로 6개월간 효과 지속될 수 있는 완효성 코팅 비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 요게 두둑 두 개가 10평 정도가 채안 되는데 요거 2kg를 여기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원코트 비료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양 계량제인 뉴트리세이브. 예, 토양 계량제 뉴트리세이브를 2kg에서 2.5kg 정도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토양 계량제. 좀 전에는 일단 밑거름으로 해서 원코트 6개월간 효과 지속되는 거를 뿌려줬고요. 이번엔 토양 계량제 뉴트리세이브를 2kg에서 2.5kg 정도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K마그 칼 플러스. 네, K마그 칼 플러스. 제가 늘 애용하고 있는 MPK 위주의 황산 칼리,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 예, 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요 K마그 칼슘 유기농 자재를 1kg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양 살충제는 농약이라 해서 정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둑 하나에 100g, 그 다음에 여기에 100g, 예, 정도로 뿌려주면 되고요. 요게 이제 7g 짜리니까 여러 번 뿌리기는 해야 되는데, 대략 10번 정도만 뿌려주고서 70g 정도만. 이 토양 살충제를 많이 뿌리면 좋을 것 같다,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약해가 납니다. 반드시 사용 양에 대한 거를 지켜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백신 입제하고 랜드콘 입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바이백신 입제는 토양 살균제입니다. 토양 살균제. 네, 요거는 친환경 자재고요. 토양 살균제로 해서 이제 친환경 미생물 자재, 그다음에 토양 미생물 천연 대사 산물 함유라고 돼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토양 살균제까지 뿌려주는데, 요거는 100g. 네, 100g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랜드콘 입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콘 입제는 어디 보자, 이렇게 차있네. 랜드콘 입제는 친환경 자재로 해서 뿌리 밝은 촉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작물의 뿌리 발육 생육 촉진, 네, 그때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원래는 정식을 하거나 파종을 한 다음에 랜드콘 플러스를 많이 줬는데, 요번에는 네, 랜드콘 입제를 아예 토양 혼화 처리를 해서 주는데요. 지금 면적에는 약 200g을 이쪽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랜드콘 입제까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토양 혼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농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뭐 영상을 보시다시피 오늘 로타리 치고 두둑 만들고 또 그 위에 온갖 자재 뿌려주면서 토양 만들기, 예, 토양 혼화 처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늘 타공 유공 타공 비닐을 멀칭했습니다. 이 구멍의 개수를 보니까 대략 한 468개 정도가 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468개에다가 이제 6종 마늘로 나온다고 하면 곱하기 6을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마늘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바람이 너무 몹시 부는데 제가 비닐 멀칭을 너무 좀 약하게 하는 바람에 다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비닐 멀칭을 좀 더 좀 강하게 하면서 마늘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도 북주기로 흙을 가지고 북주기, 그 다음 돌도 좀 올려놓고 단단하게 이번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468개 정도 올해 수확한 마늘에서 좋은 놈들만 골라가지고 종자 소독을 해서 다음 주에 나와서 마늘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 작업하는데 3시간 정도 작업했고요. 그래도 날씨 기온이나 가을이 돼서 농작업 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이제 또 계절이 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이 철새들이 예, 무리를 지어서 또 따뜻한 나라로 이동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도 또 이제 한 해가 스물스물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늘, 양파 이렇게 또 잡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텃밭농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농사 지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농부였습니다.